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짝짝 좀 더 누들 것 같지 않아? 안녕하세요. 맛있는 소주 안주를 찾아다니는 맛사장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남해항이라는 항구에 생선구이와 빡짝장이 맛있기로 소문난 식당이 있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 식당은 항구에 위치하여 바닷가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남양양 IC 근처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메뉴는 빡짝장 정식과 생선구이, 생선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반찬은 두부조림과 조미김, 오징어젓갈, 가자미 식혜, 그리고 빡짝장과 밥을 비벼 먹을 수 있게 나물 반찬이 같이 나옵니다. 나물 두부 장물고 비벼도 진짜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이야. 여기 두부조림 진짜 맛있대. 진짜 맞지? 사람들이 맞다. 양념 진짜 맛있대. 이건 뭐지? 이건 가자미 식혜. 멸치 볶음. 밑반찬은 전체적으로 좋다. 짠. 김에다가 밥 올려서 두부조림 양념이 굉장히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아까 먹어봤자 두부조림 양념 살살살살살 올려서 콩나물 살짝 올려서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어. 미역국 먹어봐. 미역국 맛있다. 아 맛있어 미역국도? 전체적으로 깔끔하지? 맛있어. 이제 생선 먹어봐 여보. 열기부터 드실 것인가요? 아니면은 가자미부터 드실 건가요? 열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열기가 타오르고 있으니까 열기부터 드세요. 뭐라고? 열기 맛있어. 간이 잘 돼 있네. 진짜 간이 잘 돼 있어서 맛있다. 맛있어? 먹어봐. 아 그럴까? 네, 선백해 그리고. 아유 아주 생선 발음 전문가요. 가시도 떼고.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여기도 먹어보고 가자미도 먹어보고. 생선구이 한번 먹어봐. 열기도 먹고. 그거 먹고 맛이다. 가자미 먹어볼래? 가자미도 먹어봐. 생선을 튀긴 듯이 조리를 해서 바삭바삭해. 그래서 맛있는 거. 바삭하니 맛있어? 여보 가자미 먹어봐. 진짜 맛있어. 가자미를 한번 먹어보겠어. 가자미는 되게 바삭하다 겉에가. 난 이게 이것 때문에 온 거거든 사실. 밥에 밑반찬으로 나오는 나물들 열기. 넣어서 열기 무생채 오이 콩나물 그 다음에 빡짝짝 발음 잘해야 된다. 빡짝짝 조금 올려서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해. 맛있게 비벼와. 비벼 먹으면 돼. 비빔밥 매니아야. 그럼. 근데 나는 고추장보다 된장이나 간장에 비벼먹는 비빔밥이 좋아. 난 다 좋아. 짝짝 좀 더 누들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근데 밑에서부터 또 올라오고 있어.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짜겠지? 그치. 이제 색깔이 나오는데. 그치. 한번 먹어보겠어. 먹어보시오.
맛있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오, 김에 싸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김에 싸니까 더 맛있어? 응. 김이 조미김이라 고소하다. 진짜 맛있어. 오우. 왜? 열기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맛있어. 생선은 또 손으로 먹어줘야 돼. 딱딱장 네, 비빔 밥을 먹어볼수록 맛있지?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다가 생선도 하나 싸면 이렇게 먹잖아? 진짜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맛있는 정도가 아니야. 아니, 이렇게 먹어도 크게 배가 부르지 않아서 딱 좋은 것 같아. 내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진 않음에도 배가 별로 안 불러. 2차 가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먹어야 되니까. 맛있지?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잘 맛있어. 오, 너무 맛있어. 양양 여행 와서 처음에 어디서 식사를 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 양양 하면 또 대표적인 음식 석국과 비빔밥을 먹을까? 또 양양 하면 대표적인 음식 송이로 만든 전골을 먹을까? 그것도 맛있고 그것들도 맛있겠다. 그치. 생선구이와 비빔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여기로 올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보가 또 비빔밥 매니아잖아. 그래서 일로 오게 된 거지. 튀긴 듯한 생선구이가 바삭하고 담백하고 짭조름해서 진짜 맛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다양한 나물과 빡짝짱이란 장을 밥가에서 비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우리가 평소에 먹던 약간 강된장하고 비슷한데 좀 더 짭조름하면서 되게 충격성 있네. 밥도둑이요? 진짜 밥도둑이요. 그리고 여기 항구다 보니까 바깥에 바다 풍경이 펼쳐져서 분위기가 되게 좋고 그리고 남양동 라이시 바로 옆이라 접근성도 진짜 좋아. 맞아. 부모님이나 아이들이랑 같이 와도 음식이 깔끔해서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전체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맛이야. 1인당 13,0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 맛있는 생선구이와 비빔밥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빡짝짱 진짜 맛있네.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주변에서 지금 계속 들리는 소리가 두부 좀 더 주세요, 두부 좀 더 주세요. 아, 진짜 맛있어. 이 식당 최고의 별미요. 진짜 두부조림 맛있어. 양념이 짱이야. 생선구이와 빡짝짱이 정말 맛있는 남해 제일 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열기와 가자미가 나오는 생선구이는 간이 잘 되어 있어 짭조름하니 담백해 참 맛있었고 튀긴 듯이 구워져 나와 바삭바삭한 게 정말 좋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즐겨 먹는 막장 빡짝짱은 구수하고 짭조름한 게 네 가지 나물과 같이 밥에 비벼 먹으니 끝내주는 밥도둑이었습니다. 기본 반찬으로 나온 반찬들은 전체적으로 정갈하니 맛있었으며 특히 두부조림은 매콤한 국물에 담백한 두부가 잘 어울려 정말 맛있었습니다. 양양에 간다면 바닷가 풍경 좋고 음식 맛있는 남해 제일 식당 가보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